지인 비하 논란, 디즈니 상표권 침해 등의 논란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유튜버 킹기훈이 약 6개월 만에 복귀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킹기훈은 아프리카 TV에서 약 18분가량 생방송을 진행했죠. 방송에서 킹기훈은 먼저 저의 논란으로 무리를 일으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리겠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날 그가 방송에서 언급한 부분은 BJ, 역트, 디즈니, 과거 논란 크게 세 가지였죠. 앞서 킹가연은 술 먹방 도중 연장자인 역트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 등으로 시청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킹기훈은 역트 형님을 그렇게 대한 건 방송상 컨셉이었다라며 그런 포지션 덕분에 방송이 흥했다며 역트 형에게 고맙다는 말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방송 초창기부터 도움을 주려고 했다라며 일부러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죠. 다만 친한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을 때가 많았다라며 사과했습니다. 또한 쇼핑몰에서 디즈니 가품을 팔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절대 가품을 팔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잘못한 부분이 있나 싶어 알아봤지만 진짜 없었다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게는 고소가 들어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과거의 자극적인 방송들에 대해 방송 초기 뜨고 싶은 마음에 자극적인 언행들로 방송을 진행했다라며 그런 과거를 후회하면서 방송 스타일을 아예 바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후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라며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은 똑바로 마주보면서 반성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복귀 시점을 두고 6개월의 법칙이 언급되자 킹기훈은 영상을 오래 올리지 않아도 수익이 끊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6개월의 법칙은 사실상 루머에 가깝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안쪽 팔리냐? 진짜 줄줄이 기어나오네. 소세지냐? 반성하는 것 같으면서도 진짜로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네요. 반성하는 거 맞나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